글로벌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전략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배터리의 여러 형태 중 각형 배터리 탑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배터리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뭐 다 똑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형태가 좀 세 가지로 좀 나뉘는데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이 폭스바겐이요 전기차의 그 중에 한 형태인 각형 배터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폭스바겐은 이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한 곳이잖아요. 네. 어제 그러니까 15일 진행한 회사 설명회에서 각형 배터리를 미래 통합 배터리 셀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 중에 80%를 각형 배터리로 이제 탑재하겠다고 한 겁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형태에 따라서 이제 원통형과 파우치형 각형으로 나뉘는데요. 네. 그간 폭스바겐은 파우치형과 각형을 주력으로 써왔거든요. 근데 이를 각형으로 통일을 해서 생산 비용을 줄이고 성능은 높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에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유럽 내 6개의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네. 폭스바겐은 기존에 이제 중국은 물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이제 여러 배터리 업체로부터 네네. 이제 직접 배터리를 납품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원하는 성능의 배터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쓰겠다고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 등과 협력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밝혔는데요. 네. 이런 폭스바겐의 독자 배터리 행보를 두고 국내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이제 완성차 기업이 앞으로는 원하는 성능의 배터리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니까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폭스바겐과 같은 선택을 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지 조금 우려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폭스바겐의 이런 변신 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그렇다면 그 속내가 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준 기자, 이 발표의 네. 의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번 발표의 의미나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시장의 구조나 이런 네. 것들을 좀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배터리,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가 그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원통형이 있고 또 뭐 그냥 사각형 배터리가 네. 있고요. 또 단추형 배터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모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뭐 그 원통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네.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통형은 우리가 이제 일반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데 지금 화면이 조금 잘못 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각형이 네. 저렇게 둥글면 안 되겠죠. 네네. 지금 네. 파란색 사진이 각형을 네. 각형의 네. 모델이고요. 그리고 원통형이 가운데 원통형 가운데 네.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이제 파우치형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면 일단 원통형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던 건전지와 비슷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일단 적게 들고 내구성이 좋다는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고출력이 가능하다는 그런 네. 장점들. 그리고 각형 같은 경우는 역시 내구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 자체가 이제 금속 외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구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역시 고밀도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외관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우치, 주머니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모양을 변형시키기가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하기가 조금 쉽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기기들이 조금 뭐 이렇게 슬림해지거나 그렇죠. 얇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이 확실히 유리한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라고 네.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금속 외관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반면에 이제 좀 충격에는 약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보호하는 보호막 같은 게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각각 나뉘는데 각각의 배터리 업체마다 주력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중국의 CATL은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각형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동안 LG와
그 SK는 네. 폭스바겐한테 이제 배터리를 공급해 왔는데 네. 그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반대로 삼성 SDI는 그러면 수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이번 발표에는 일단은 삼성 SDI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고 폭스바겐이 각형을 확대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이유를 배경을 살짝 짐작을 해본다면 네.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 네.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각형을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겨냥한 사전 포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폭스바겐이 다른 수입차 업체들 중에 가장 많이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네. 것과 비슷하게 봤을 때 역시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다뤘던 게 LG와 SK 이제 소송 관련한 이슈를 좀 다뤘었는데 그 결과가 좀 SK가 지금 불리한 그런 상황이고 물론 협상이 아직 결과는 안 났지만요. 그 지금 폭스바겐이 이렇게 변심했을 때 양사가 지금 다 지금 분명히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 투심도 변심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재희 기자. 네. 네, 오늘 뭐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알 수 있듯이 LG 쪽과 SK 쪽은 이게 부정적인 악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7% 이상 급락을 하고 있고 LG 화학 이쪽도 한 8%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신형 배터리 사용은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간에 뭐 배터리 물량이 뚝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폭스바겐 자체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그 시장에서 한 10%면 3위거든요, 점유율. 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급되는 물량도 꽤 큽니다. 그런데 이 공급처가 끊기게 되면 큰 폭의 공급 축소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기존에 수주한 그런 배터리 물량까지만 이쪽까지만 공급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 전기차 배터리 이쪽으로 봤을 때 매출 중에 이 폭스바겐 매출이 10에서 20%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은 22년 이후 납품 예정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두 기업 다 피해를 볼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요 LG 쪽이 고객사가 조금 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네. SK 피해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비중 확대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어서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자세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폭스바겐이 왜 각형 셀로 통합했느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게 맞대요. 네. 예, 그래서 들어봤더니 현재 이제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앞서서 이제 성종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CATL 네. 그리고 자사가 이제 지분을 투자한 스웨덴의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가 각형이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데 그렇다면 네. CATL과 노스볼트는 어떻냐 이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CATL은 아직 품질 경쟁력 수준에서 한국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스볼트는 품질과 원가 모두 10위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폭스바겐이 각형을 선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배터리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급 체인의 통합을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배터리 외에 공정비를 낮춰서 효율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이슈로 이제 배터리 업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법도 한데 이 폭스바겐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과연 낼 수 있는 자동차 업계가 많겠느냐. 네. 사실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판단이었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배터리 수요가 급격하게 늘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는 상위 배터리 업체들 그 먹거리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9월 생각나시죠? 이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가 있고 네. 사실 배터리 관련주 줄줄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업황이 개선이 되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대부분 이제 회복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대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이 CATL을 선택한 상황인데 우리 K배터리 3사 중에 삼성 SDI가 그나마 이제 각형의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 SDI는 그래도 LG나 SK에 비해서 조금 소폭의 하락세긴 합니다.
혹시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없을지, 네, 김종 기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 SDI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니까요. 폭스바겐의 이번 결정으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현재도 이제 폭스바겐에 많지는 않지만 일부 각형 배터리를 납품 중이거든요. 또 배터리가 수급 문제가 좀 불거졌었던 아우디 이트론 등에 이제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향후 폭스바겐이 이제 각형 배터리 자체 수급률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삼성 SDI의 수의 규모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폭스바겐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모든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이제 충당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량 문제도 있지만 이제 가격 경쟁력 확보나 공급망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도 배터리를 이제 하나의 루트로만 받는 것은 이게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이제 배터리를 나눠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삼성 SDI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선택한 것 자체가 이제 중국 시장을 고려해서 진입한 거거든요. 네. 때문에 폭스바겐이 중국 배터리 업체에서 공급받는 배터리 물량을 이제 늘리게 되면 삼성 SDI가 이제 의미 있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좀 의미 있는 이익을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